대북전단 단체 박상학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과 언성을 좀 높였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항공안전법에 예. 이게 2km 이상이면은 예. 국토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건 지금 의원님 제가 질문을 말, 잘 모르고 하는 말씀. 저 작년 재작년에 중앙지검에서요 아무 혐의로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항공안전법 위반을 분명한다. 이거는 의원님 주장일 뿐입니다. 이거를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와야 위법인지 아닌지 알지. 지금 기다려 보셔야죠. 말은 멋있게 얘기하는데 명백한. 내가 지금 법정에 섰습니까? 지금 국민으로서 국민이 어쨌단 말입니까? 이건 뭐 최고인민위원회야.